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하늘새 우리 그는 나타나 예수 것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하늘새 우리 그는 나타나 예수 것 Oh,
여긴 뜨겁게 불길을 내 세일 중에 지난 날 성도들 기도할 때 눈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벽을 내게도 주었네.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와 아들이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이 안밤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11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 믿는 사람이 90년 떱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만화와 자식만 놔두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 책에 보면 LA 가서 마트에 갔더니 삼성 제품이 제일 구석대에 있고 먼지 털털 쓰고 있더래요. 거기서 이 회장이 충격을 받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삼성이 세계적인 메이커로 등장했고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바로 그러한 그 회사가 됐지요. 만약 이 회장이 그런 결단을 안 내려서 만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기초. 다시 한번 내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불광역적 은혜 받아서 뼛속까지 안 바뀌는 한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기적과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하세요. 그러면 뼛속까지 바꿔야 돼요. 이 천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 하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죠. 오늘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가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으라.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치시는 성령 또 기업이 보증이 되사 이런 말을 던지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인을 친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된다. 기업이란 것은 어때요? 구멍가게나 슈퍼 갖고 기업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가르켜 기업이라 하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 연약함을 돕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고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가르치는 성령, 자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 평안을 주는 성령. 자 오늘 물어봅시다. 정말 예수 믿고 평안하시는지요? 자 옆에서 눈 보시고 예수 믿고 평안하시는지요? 물어봐. 시작. 평안하기는 무엇이 편해요? 맨 근심 덩어리 우수사리 근심 걱정 염려 꽉 차있죠. 네,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이 짐입니까 자유입니까? 어때요? 예수 믿어 갈수록 신앙생활이 신나고 기쁘고 가벼워집니까? 믿음생활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점점 부담되고 짐됩니까? 어때요? 짐이요? 자유요? 예? 자유요. 교회 탁 가보면요 장로님과 권사 안수집사 얼굴 뭐 탁 갑니다. 하도 무거운 짐을 많이 져가지고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그 틀림없이 권사예요. 세상 짐에다가 기독교적인 짐을 져가지고 보세요. 거기 하도 눌려가지고 내 책 보면 압니다. 내가 눈이 적장 볼 거 다 본 사람 자꾸 이거 예? 그러잖아요. 자 새벽기도 나오라, 십일조해라, 성교해라, 전도응원해라. 이 골때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예? 신앙생활의 자유를 얻어야 할 텐데 그냥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 자체가 이 신앙 자체가 힘들어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가벼워요, 부담이 안 되는 게요. 자 옆에서 눈 보시고 자 믿음생활이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안 됩니까 그럼 물어보시죠. 시작. 어때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야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게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첫째로 뼛속까지 바꿔야 할 텐데 무엇이? 바로 죄와 저주와 이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생명으로 바꾸라. 죄와 저주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의 교육이나 인격이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사람의 됨됨에 갖고 안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요. 당신 인격이 좀 거매하고 사람이 됨됨이가 양심이 깨끗하니까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크게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인격이나 양심이나 종교적인 그런 방법 갖고 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는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런 사람들의 빛이는 빛.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크게 아멘하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납니다. 방법 없어요. 당신이 인격이 아무리 고매해도 교육 수준이 높아도 사람 됨됨이 괜찮아도 양심이 깨끗해도 절대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행위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 생명 대신 예수에 의해서만이. 근데 구원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뭐라면 내가 진실을 전하기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우리 힘으로 안되고 능으로 안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죠. 힘으로 안되고 능으로 안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봐 죽었다가 부활할 때 부활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해 이 사건을 믿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은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되고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속에서 믿어지게 했을 때 가능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이 바꿔져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육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성이라고 해서 이성 육신의 믿음을 여러분 육신의 믿음을 영의 믿음으로 영적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여기 이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세요. 이성의 믿음 육신의 믿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내가 믿음 생활이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내 이 직분이 내가 어떤 믿음 위에서 내가 집사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되고 목사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것을 육신의 믿음 이성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은행 거래하는 거 다 믿음이야. 상거래하는 일.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 사람들 육신의 생활 삶에서 더러운 아주 믿음이 파괴되면 아주 더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의처증과 우부증입니다. 정말 더러운 거야. 이 귀신이요. 의처증 우부증. 여러분 이 의처증 걸리는 남자하고 사는 것은요 지옥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이 그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데 여러분 참 난 재미난 걸 느꼈어요. 같이 가다가도 꽃만 보고 웃었잖아요. 그날은 곡소리 나는 날이야. 누구 보고 웃었냐는 거야. 야, 그리고요 맛이 가면 두들겨 패기를요 그렇게 또 두들겨 펴놓고 정신이 오면 달걀로요 얼굴에 멍들어 있는 거 풀어주고 또 차대죠. 그래서 내 속으로요 맞는 재미로 살고 또 풀어주는 재미로 사는 모양이다. 의처증 우부증. 예, 믿음이 파괴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요. 어?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병 났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어때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이요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의 본질이 이성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때요? 예수 믿으면 암도 낫고 복도 받고 기적도 나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이 와서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암도 낫는다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세상 살기를 무엇으로 살았어? 이성으로 살았잖아. 지 속에 믿음 있지 않아요? 그 믿음 갖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요. 설교 아멘도 잘해요. 새벽 기도 나와요. 그 믿음 갖고 11조도 해요. 부흥석에서 참석해요. 속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육신의 믿음, 이성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믿음을 이야기해요.
크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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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영적 믿음,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어서 영적인 믿음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서 이 영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복음적인 믿음, 말씀의 믿음, 이 믿음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믿음 갖고 1, 2년 하니까 집사됐어요. 자기 믿음 위에. 이 사람 죽어도 지옥 갑니다. 자기 믿음 갖고는요, 여러분 정말로 터졌고 말하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주님 재림하면 몇 프로나 구원 얻을까 하는 것이 내 의문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갖고 지금 당신 신앙생활 해서 이거 깊이 생각을 안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복 받습니다. 병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성의 믿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청년이 성가대 안고 교사하고 열심히 합니다. 결혼해갖고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핍박하면 신앙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 믿음 갖고 신앙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영적 믿음이 생겨나면 포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어떤 핍박도 고난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나는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대로 믿었다가 예수를 마음대로 포기한 데 보면요 아주 나도 부러워요. 나는 남 목사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대로 자기 아주 선택권에 마음대로 예수 믿었다가 예수를 마음대로 포기한 데 보면요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가 포기가 안 돼서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능력만 있었으면 내 얼굴 보세요. 목사처럼 안 생겼잖아. 시골 촌놈처럼 생겼잖아. 농부 아저씨처럼 생겼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수가 포기가 안 되니까 여기 서 있습니다. 내 솔직한 고백이요, 내가 포기할 능력만 있었으면 나 예수 진작 포기했어. 어? 어때요? 오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 문제부터 논해야 돼요. 자기 믿음 갖고 신앙, 이성의 믿음, 육신의 믿음, 자기 믿음 갖고요 신앙, 그리고 큐티 제작 공부했어요. 거기다 자기 믿음 위에다가 코팅했어요. 성경도 알아요, 십일조도 알아요, 주일도 알아요, 집사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집사 권사 장로 돼요. 또 자기 믿음 갖고 신앙 나와서 목사 한 사람도 있어요. 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믿음 갖고 신앙 나와서 목사한 사람은 그 사람은요 선무당입니다. 어? 선무당이요. 오늘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뼛속까지 바꾸란 말은 당신이 지금 내가 내 믿음, 자기 믿음, 이성의 믿음 위에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기도를 배워갖고 집사 권사 됐으면 당신 그 집 다 파괴하셔. 다시 성령 받아서 불강력적인 은혜 받아서 바로 성령님이 주는 영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 위에다가 신앙의 탑을 쌓아서 믿음을 만들어 냅시다. 그 작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믿음 위에다가 믿음을 집을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예수를 지가 마음대로 열심히 믿었다가 자기가 포기할 능력이 있는 게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포기가 안 됩니다. 크게 한 번 하세요. 어? 옆에 사람 눈을 보시고 기아는 예수를 포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 시작. 기아는 집사요 권사요? 예? 집사각은 자유야. 어때요? 포기할 능력 있어? 없어요. 부닥쳐 봐야 알아요. 어, 다 없다 그러지. 다 말은 그러지요. 그러나 당신을 갖다가 극한 한계, 육신의 한계점에 가서 부닥쳐 보면 그때가 알아요. 지금은 다 포기 안 한다 그러지요. 말로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요. 어?
오늘 이 복음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말하고 성령의 은혜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가짜가 많아요. 자기 믿음은 그건 가짜야. 그 믿음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영생 안 이루어져요. 결국 자기 믿음은 십자가를 받아들 수 없고 이해는 그가 배워서 조금 흉내를 내려봐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오늘 이성의 믿음, 성령 받아서 불강력,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가 받아서 뼛속까지 바꾸라는 것은 오늘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성의 믿음, 육신의 믿음, 자기 믿음, 내 믿음인가? 나는 성령 받아서 영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지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죠? 성령님이 이성의 믿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믿음, 복음적인 믿음, 말씀의 믿음, 구원받는 영적인 믿음을 교회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믿음을 받아라 이 말을 안 해요. 제자 공부하자, 큐티 공부하자는 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 받은 그 사람에게 큐티와 제자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큐티와 제자 공부해야 할던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가르치게 된다 하면 이성의 믿음만 눈독이 할 뿐이지 영적 믿음이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낼 뿐이요.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에 탁 부닥치면 그 사람 예수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주저앉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좋을 때는 다 집사 장로야. 그러나 극한 상황에 벽에 부닥쳐 보면요,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받으라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 그 말.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성령님이 네 속에 임하야, 하나님의 성령 임하야 네 속에 하나님의 믿음, 복음적 믿음, 영적 믿음을 받아라. 그 믿음 받아서 그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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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5장 여러분 5절에 보면 소망을 부르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요 사랑을 부음받았다 그러거든요.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지키는 것이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하면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오늘 저를 드세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이성의 사랑이 아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면요, 당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수를 사랑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쉽고 아주 쉬워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성도 아닙니다. 성도 오해 마세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것을 모르되 이 박목사 하나 꼭 본받으세요. 나는 미운 사람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뭐든 없는 사람 고민하고? 진짜입니다. 나는 어느 때는요, 내 만난 머리털을 뽑아놔야겠다.
나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마음에 드는데 막상 만나면 커피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줘요. 내가 마음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건 아, 성령의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 당신이 성령을 받아서 불강력, 성령의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 말씀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빠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속에 부음바되면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겠지. 당신 사랑 갖고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아니오. 그러니까 당신 사랑하고는 죽어도 원수 사랑 못해요. 어?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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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 말은요, 오늘 너 이성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영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말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 그 말이요. 크게 아멘. 아멘. 자, 옆에 사람 눈 마시고, 귀하는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그럼 물어봐. 시작. 어때요? 우리 저 빨간 옷님 남자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놔두고.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믿음이 가짜 같아, 진짜. 가짜란 말은 이성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나? 성령 받아서 영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갖고 내가 내 신앙을 자라왔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갖고 병 고쳐주소서, 복 주소서, 1,100번 해보세요. 응답이 일어나는지. 안 돼요. 자기 믿음 갖고 성경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폭발하지 않아요. 열이 안 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속에 밀려오지 않아요. 크게 하면 아멘. 그러니까 뼛속까지 바꾸란 말은요,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해야 돼요. 바르게. 오늘 이것도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자 나도 목사지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가난에서 보여줍니다. 암도 낫습니다. 응답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몇 사람이나 축복받을까요? 몇 사람이나 병이 났습니까? 어? 그러니까 교회가요,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응답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구경꾼이지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지표한 어젯밤에 설교했지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며, 기도의 응답은 점점점 영적 사람 만들고 깊어지게 하고, 믿음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말씀의 깊이를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크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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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가요, 우리 교회 옆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다 하나님께서 받았대. 야, 이 친구야. 지방에 그 교회 이름이 또 있어. 그런데 너 같이 쓰면 되겠나? 너 이제 시작하니까 후발주자니까 이름을 교회에 바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직통 받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하면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교회도 이름도 받았고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계시해서 했대. 그래서 그러는데, 그럼 해라 해. 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도 너 나 욕하지 말아야 한다. 가까우니까 나는 우리, 그리고 네가 실력 있어 우리 교인 뺏어가면 가더라도 나는 욕 안 한다. 예. 네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무능한 사람들은 교인 뺏기면 지 실력 없다고 얘기할 텐데 노상 욕하고 앉아있어. 그 무능한 인간이야. 어? 그런 목사님 밑에서는 절대 잊지 말고 빨리빨리 나와야 돼. 저 남목사 밑에 다 와요. 그런 사람 다 불러 다 와요. 응? 어? 예? 아니, 목사님 밑으로 오라고 해서 욕 안 하니까 다 끄고 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요. 응? 어? 아, 그러더니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녀요. 중고등학교. 한 6개월 지나더니 왔어요. 목사님. 이제요. 등록금도 아이들 줄 것도 없고, 차, 나는 고생해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등록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교회 문을 닫겠대. 내가요, 눈을, 야, 이 친구야, 교회 문을 열 때는 네 맘대로 열었으나 닫을 때는 네 맘대로 안 돼. 먹을 것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없더라도 끝까지 네 사역을 지켜가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요, 목사님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죠. 야,
그래서 내 이야기해서, 야, 내가 지금, 네? 45년 동안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데, 45년 동안 내가 수많은 고생도 한 사람이야. I don't know. 어? 너보다도 더 극한 환경에 내 몰려보기도 했고, 어? 내 큰 딸도 유치원에 보낼 수 없을 때도 있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 자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해본 적이 없다. 만약 나는 사역이 기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온 거야. 이 친구야, 먹을 것이 없어도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 6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불러서, 너는 네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성령 받아서 영적 믿음 받으면 등록금 먹고 먹을 것이 없어 사역을 멈추지 않을 텐데 너는 영적 믿음이 아니야. 너 기도원에 올라가서 생멸고 기도하야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먹을 것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입을 것도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어?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뼛속까지 바꿔야 돼요. 오늘 진짜 나는 내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적 믿음 갖고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것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자기 믿음 갖고 교회로 목이 가도록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봐서 응답하는지 안 합니다. 자기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응답을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응?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 받아서 뼛속까지 바꿀 때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을 바꿔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와, 그 받아야 돼. 교육해 갖고는 안 돼요. 어? 영적 믿음은 가르쳐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속에요 받아야 돼요. 받고 그 다음 그 영적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큐티나 제자 공부시켜서 영적 믿음을 자라게 해가지고 해줘야 할 텐데, 이성의 믿음을 교회 오자마자 성령 받아서 영적 믿음을 받아야 한다 가르치지 않고는 자꾸 제자 공부시켜서 성경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교회를 알게 해놨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슷, 그러면 제가 말하는 비스무리하여, 그러면 그슬렸다는 이야기, 혹 신세대는 잘 이야기 못 알아먹을게요. 그슬렸다는 말을 언제 쓴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궁이에다 불을 좀 떼라는 게요. 그런데 솔나무가 그러면 덜 말랐어요. 에? 아궁이 때는 그 솔까지 가요. 그러니까 떼는데요 굴뚝으로 연기가 잘 빠져가면 되는데 바람이 불면 역으로 굴뚝에서 간 게 아니라 뗀 나에게 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합니까? 그때 내가 그 그슬렸고 이렇게 얼굴이 새까매졌어. 저 이빨은 하얘요. 내가요 그 솔나무 가지에 그슬렀지만 내 속은 안 그슬렸어요. 안 탔어요. 오늘 그슬릴 뿐이야. 성경 알고 예수 알고 교회하고 예수님이 십일이다, 성탄절이다, 부활했다, 부활했다, 아 십일조 때는 복준다 알기는 뒤똥차게 알아요. 안 믿어요. 예, 십일조 때 먹습니까? 안 믿으니까 때 먹는 거예요. 자 옆에서 눈 보시고 기아나 십일조 때 먹습니까? 물어봐. 시작. 기아나 내 십일조 때 먹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때 먹지요. 그렇지 않아요? 응? 예, 십일조를 때 먹어요. 어?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니까 문제는요 바로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하여, 그럼 믿음은 잘 들으세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래도 말씀이 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성의 믿음도 들어서 생기는 게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믿음도 그런다 하지만 결국은 영적 믿음은요 본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받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줘야 돼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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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초는 이성의 믿음이야. 거기다 자꾸 듣고 공부해 가지고 복음적인 말씀을 자꾸 쌓아놔서요. 그러나 기초는요 이성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다가 예수 포기해.
어떤 집사는요 기가 막힙니다. 열심히 집사가 신앙생활하다 신천지에 빠져요. 왜 빠질까요? 그것이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 믿음 위에다가 믿음 생활하고 집사 받아서 그러는 거야. 어? 그거 가짜였어요. 진짜 같으면 절대 신천지 빠지라고도 안 빠집니다. 뭐 목사님 신천지 가라 말 할 것도 없어요. 욕할 것도 없어요. 저주받을 것은 가는 게요. 그거 갖고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그래요. 신천지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 성령 받아서 영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가라게도 안 가요. 네. 왜 그럴까요? 회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못 가지요. 아멘.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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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신천지가 어찌고 저 그럴 필요가 없어. 목사가요. 골치 아프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가학적 은혜 받아 뼛속까지 바꿔갈 때 당신 믿음 바꿔야 돼요. 이거 안전이요. 이성의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면 세상에도요 이성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이성의 믿음을 영적 믿음을 바꾸려면요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이거요 당신들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겠어.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받으겠어. 나는 목회 사역에서 우리 교인들이 주님 재림하시면 몇 프로나 구원 받을까, 몇 사람이나 구원 받을까 내가 머리꼴 잡아 나가요. 자기 믿음 갖고는 절대 구원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드세요. 자기 믿음 갖고는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조금 흉내만 낸 뿐이지. 어? 어? 오늘이요 여러분 말씀에 좀 그슬린 것 뿐이지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그슬려 놓으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 안 해요. 예, 그슬려서 집사 같지만 집사가 아니요. 주의 종 말에 순종 안 합니다. 안 해요. 오늘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아서 성도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아멘. 오늘 이성의 믿음은 안 됩니다. 오늘 이성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교우들이 몸부림쳐 보세요. 절대로 기적과 응답이 폭발되지 않아요. 이 이성의 믿음을 갖고 하란 거 아니요. 영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은요 성령을, 성령이 당신 영혼 영 속에 임하야 성령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오늘 그 믿음 갖고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바쓰니 의심하 세 번째,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바꿔지니까 바꾸라는,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 이 영의 생각 바꾸는데 잘 들으세요. 율법은 행위를 정지하나 예수님은 생각을 정지합니다. 복음은 생각을 정지해요. 율법은 행위를 정지해요. 자, 내가요 이 스피커를 훔치러 갔더니 주인이 있어서요 그냥 돌아왔어요. 난 도둑놈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러나 복음은요 이것을 안 갖고 오더라도 이미 훔쳐야겠다고 생각만 해도 이미 너는 도둑놈이라는 거야. 어? 생각 잘해야 돼요. 율법은 행위를 정지하지만 복음은 생각을 정지한다. 생각. 그런데 생각이 두 군데 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냐? 사망을 만든다. 사망. 오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 사망 생명으로 옮겼다 가지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어져서 어떨까요? 생각은 사망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어? 생각을 바꾸라는 거, 생각을. 어? 따라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요?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 7절 보면, 육신의 생각 하나는 거 원수되나니. 누구와 원수요? 하나 큐. 하나님과 원수래요. 하나님과 원수. 오늘 교회 안에 집사가요, 하나는 거 원수래요. 원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 생각이 안 바뀌면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는 거예요. 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안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지만. 그런데 뼛속까지 바꾸란 말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꿔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해서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안 바뀌어지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크게 하면. 또 뭐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안 하니까 원수가 되라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법에, 자, 굴복할 수 없다는 게 바울이. 그 다음 세 번째로, 네 번째로는 뭐라 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이런데 여러분, 당신에게 기도 응답이 있겠소? 병이 낫겠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속에 흘러 들어오겠느냐는 게. 그러니까 주여 주여 기도만 하고 앉았으니 생각은요 사망을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씀에 굴복할 수 없어요.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복 주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응답하겠느냐고. 자, 옆에서 눈 보시고, 기아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서 물어봐. 시작. 기아. 어떠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요, 하나만 참 내가 특허 낼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 있는데, 안경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목사들이 아주 비싸게 줘 사겠지요. 목사님, 예? 하나에 천만 원씩으로 살 거예요. 어? 잘 들으세요. 근데 오늘 교인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복만 달라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야 암흑의 집사야, 복 달라 하지 말고 병고 잘 하지 말고 네 생각이라 제발 바꿔라. 네 생각이라 바꿔라.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 제가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하도 예고를 많이 다녀갔고요. 뭐 지구에 관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행이랑 아주 내가 좀 싫어한 편이에요. 그래서 집회가 막 어디 잘 안 돌아다니는 편인데, 아, 그 교육국장이, 목사님, 거제도가 내 고향인데, 목사님, 부장들하고, 교육 부장하고, 교육자들 데리고, 거제도 가서 자연산 회의를 사줄 테니 먹고 옵시다. 맨 2, 3년 전부터 하는데, 아침부터 그 차 타고 가서 그날 올라오면요, 새벽에 끝나가면, 돌아오면 10시, 11시 될 텐데, 그 앉아있는 것도 고역 같아서 내 대답 안 타고 이번에 따라 내려갔어요. 가서 거제도 회의를 준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스케줄을 짰는데 다른 것은 뭐 그 케이블카 탔는데 가기로 했었는데 그 공원이 휴식을 취해갖고 뭐야 엘리베이터가 멈췄대. 노는 날로 돼갖고. 그래서 목사님 예도를 갑시다. 그래서 예도 그래 한번 가보자 따라갔어요. 가봤더니요 예도 섬이 완전히 보니까 정원이더라고요. 어?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꽃이 아름답다, 정원이 아름답다 막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오다가 교육국 담당 총책임 종사에게, 너 예도에서 무엇을 봤노?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그 교육 파트 맡은 점사사가 좀 머리가 좀 샤프해서 돌아간 친구야. 틀림없이 목사님이 질문할 때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 게.
너 무엇을 봤노? 내가 나는요 거기 가자마자 서점에 들려서 거기 들어서 책을 샀어요. 그 만들었던 분이 70년 때 거기 애도를 땅을 사고 해서 돼지 뭐 구일 농장 만들다가 실패를 거듭거듭 했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봤는가? 40년 전에 거기를 만든 사람의 꿈을 나는 봤어요. 꿈. 야, 꿈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꿈만 보는 거야. 그 어떤 사람, 야, 아름답다. 그것만 봐요. 그것은요, 그런 눈은 눈구멍이요. 눈이 아니야. 썩은 동태의 눈깔을 눈님 눈님 그런 사람 봤어요? 썩은 동태 눈을 뭐라 할까요? 눈깔이라 그러지. 눈님이라 안 해요. 꽃이나 보고 앉아서 아, 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아 정말 이도에 갔던 아름답다 했더니 목사님 나는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내 기가 막혀 갖고요. 어? 오늘 잘 들으세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인생 안 바뀝니다. 그게 아멘. 오늘이요 한 가지 찢어볼 거 있으세요? 육신의 생각을 강함히 찢으세요. 육신의 생각의 한계에 우리는 가다서 살고 있거든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죽을 줄 알고. 어?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당신에게 기적을 안 일으켜요. 그게 성령 받아서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마인드를 안 바뀌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물어보세요.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영의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냐고 물어봐. 시작. 기아는 육신의 생각 갖고 믿음생활 하세요? 영의 생각을? 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이 기도해도 기도해도 응답 안 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뼛속까지 바꾸라. 생각을 바꿔야 돼.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교단에서 그 대학원하고 신학대학을 설립하면서 한 70억이 재단돈이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그 우리 대주동 신학교가 아주 역사가 깊어요. 우리 신학교가 약 50년 넘는 아주 조용기 목사님을 시작하여 참 우리 1세대 거기다 신학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거기에서도 25억 대출 받고 총회관 갖고 50억 대 77억을 받았는데 25억 때문에요 그 우리가 돈을 잘 못 줘갖고 경매를 했는데 55억에 누가 경매에 붙었는 사가 누가 입찰해 갖고요 당첨했더라고. 사갔더라고. 아 담당 장로님이 수석 장로가 부총회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경매단 거 아시죠? 그럼 알지. 예, 목사님 무사 태평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이 살아있대요? 죽어있대요? 살아있지요? 그러면 경매에 내면 어떻게 할래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예, 또 아멘 안 하세요. 네. 교우들 생각에는 절대 못 찾아올 것 같지요? 한 2주 전에 다 찾아다가 정상으로 다 돌려놨어요. 크게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크게 아멘. 그랬더니 이야기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 법이 있네. 경매했다 해서 재산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태클 걸 수 있는 방법이 다 또 있어요. 혹 모르면 알라면 수업료 들고 찾아왔어요. 남 목사한테 가르쳐 줄 때 남 목사한테 배우시오. 나는요 믿어요. 내가 하나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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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어요? 아멘. 아멘이나 하지 말고 좋은 말할 때 믿으시오. 예? 당신들 근본적인 문제에 깊이 하면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이 믿는다고 아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불강력히 은혜 줘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게 해줘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이 만들어져야 그 믿음이 자랐을 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질이 따라오게 해요. 크게 하면 또 물어봅시다. 당신들 그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언제 근심 걱정하러 하던가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심 걱정하지. 물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건 언제 근심을 하던가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만 커서 아멘 말했지. 당신이 실제적으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와가지고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성령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면요. 당신이 근심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는데도 근심이 안 생기니까 못하는 게야. 이것이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이야기야. 그게 아멘. 근심이 없어서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한 사람은 환경에 근심할 것이 없으면 근심 않고 근심할 것이 있으면 근심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소유하면요 근심하라고도요 근심이 안 되니까 근심을 못한다니까요. 남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교회들 때는 근심이 안 생겨서 그래서 내가요 남 목사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불강력적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그랬죠.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 없는 환경이니까 근심 않고 근심할 수밖에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심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우리 힘으로 예수 믿고 있는 자기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야. 어때 이해가 되세요? 제 설교를 소화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아멘. 나는 이 교회는 그런 수준이 되리라고 내가 믿어서요. 다른 데 가서는 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해봤자 내가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 잘 안 해요 내가요.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당신은 가짜요. 가짜 집사요. 어? 진짜가 될래요 가짜가 될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오늘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집사님 근심 걱정을 집사님이 하고 싶어도 안 생기는 상황까지 당신 집사님 믿음이 가야 돼요.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진정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면 성령 받으러 하니까 좀 방언이라고 손을 털고 그저 하는 것이 성령 받는 거로 생각하세요. 안 돼요. 어? 어때요? 목사님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심합니다. 속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 준다고 했나요? 언제 당신한테 나한테 근심을 하던가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가 임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주님께 맡기면요 맡겨지는 믿음 오면요 근심 걱정이 안 돼요. 못 맡기니까 근심 걱정이. 그게 아멘. 집사님 왜 근심 걱정할까요? 내가 책임지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야. 정말 주님께 안전히 맡기면 어떨까요? 맡겼기 때문에 내가 손에서 벗어났잖아.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야. 그게 아멘. 이제 근심 할래요 안 할래요? 머리채를 다 내가 뽑아 놓을 테니까. 응?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삶 속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가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교인들이 따로 놀아요. 따로 국밥 좀 따로 놀고 있어요. 어? 오늘 밤에는 집에 가지 말고요 이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가 임하야 내 속에 근심 걱정이 그냥 다 날라가 볼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불강력적인 영적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면 그런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다 속에서 물러가고 평안과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 받아서 바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 바꿔야 하는데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럼 목사 나도요 밤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반복되게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안 돌아가게 하려고 그럼 이 생각을 바꾸면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안 바뀌어요. 아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보통 쉽게 바꿔진 줄 아세요? 안 바뀌어져요. 어? 오늘 성령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아 뼛속까지 바꿉시다. 아멘. 아멘. 이성의 믿음을 영의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것만 바뀌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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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당신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당신 마음속에 자리 매김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심 걱정,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영의 믿음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손에 맡기세요. 맡겼으면, 이제 내 손에 벗어났으면 그와 나와 상관없잖아요. 주여, 맡겨서 주님이 해결하라 믿고 당신은 평안해야 할 텐데, 맡겼다 하고도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맡겨놓고도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어? 제가 이제 뭐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대 시험을 봤는데요, 목사 딸이 멋있게 떨어졌습니다. 붙었다고 떨어졌다고요. 멋있게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했어요. 재수. 또 끝까지 연대 간대요. 그 당시 뭐 320점인가 25점 받았기 때문에 꽤 잘 받았고, 그래서 틀림없이 붙을 줄 알았던, 그러니까요 꼭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재수해가고 시험 봤거든요. 근데 바깥에 열심히 열 보고 딱 돌았더니 뭐 집사람과 딸내미 둘이 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아주 다운돼 있더라고요. 나 왜 그러나 그런가 가서 와서 옷을 벗고 세수가 밥을 먹기 전에 집사람이 앉으래. 아주 심각해요. 뭐라 그러냐, 여보 그래, 왜 그러노? 그랬더니 절대 화를 내지 말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하여튼 화를 안 낸다고 해야 이야기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이야기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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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야기하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보장하라고 하도 다그치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귀찮아서 절대 화를 안 냈겠다. 그랬더니 여보 오늘 학교가 다시 연대가 발표했는데 또 낙지국을 마셨대. 붙은 거에 떨어진 거요. 그때 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 내가 여보 여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리라. 뭐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대성통하고 그래. 예, 우리 집사람은요 시험 봐서 떨어진 적이 없대요. 평생에. 왜냐? 전남 여중을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학교에서 자기 혼자 들어갔대요. 전남 여중을 강주에. 그 다음 전남 여고를 자기가 들어갔고, 그 다음 강주 교대를 피는데 자기는 시험 볼 때 절대 떨어진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그런데 딸이, 목사 딸이 두 번이나 떨어졌으니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요, 나는 근심 걱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족 영주권이 5개월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딸내미가 미국에 아들 딸 가서 조시 아신턴 대학 회계학과를 따는 공부하고 졸업하고, 아들놈은 인터내셔널 무역학과를 졸업했어요. 조시 아신턴 대학 워싱턴 DC가 있는데, 그 딸내미 대학원 또 미국에서 한다, 너 취직 가야 하니까 당장 불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대를 다녀야 딱 그 상처가 많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조시 아신턴 대학 졸업장하고 성적증명을 떼가지고 갔더니 연세대학 신학대학원 박준서 신학대학원장의 이력서를 보더니 통폐합 과정에 바로 구약학 박사과정을 막 모집하는데 특채로 뽑아갖고 지금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구약학 논문 쓰고 있는 중에 연대에서요. 나는요 그때도요, 예, 대학교 들었다고 시험 들어요.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 있는 게요. 어때요? 집사님들 아이들 대학 떨어지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떨어졌다고 감사하면 돈 100만 낼래요 안 낼래요? 내야지. 붙은 것만 은혜가 아니요, 떨어진 것도 은혜야. 아, 얘 또 아멘 안 하세요? 제 양반들 이상한 양반들이네.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요, 어느 때 하나님 보기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들은 생각 사고 마인드가 육에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사람이요 뭐라고 그때 내가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시리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냐 나도 들어봤더니 목사 안 지나갈까봐 목사처럼 말한다 그랬대. 세월이 지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근심할 것이 정말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근심이 안 생겨서 남 목사 내 고민입니다. 남 목사가 어제 잘못 말해서 재판을 63건이 아니고 140건이요. 어? 140건을 내가 거의 다 이겨온 사람이요. 근데 내 힘을 했겠어?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요, 그 지리밭을 오면서요, 근심 걱정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또 저 아이들이 고발해 와서 저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셔. 그러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 내가 신경 그렇게 별로 안 씁니다. 주님한테 내가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해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면 믿어요. 자 옆에서 눈을 보시고 믿어요 그래요. 믿어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은 했고 안 믿어요. 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요. 어? 믿었으면 평안해하고 한바지 있어야 하고 잠도 잘 알아. 그럴 때 어떨까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또 주일날도 빼먹어요. 11절은 떡볶이처럼 떼어먹고 또 앉아서 안 믿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믿어요? 예수 믿어요? 나는 요새 집사 장로들 만나면요 장로는 예수 믿습니까? 아,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장로 자기한테 예수 믿냐 물어본다고. 나는 요새는요 장로들에게 물어 장로는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요 내가요 좀 맛이 간 줄 아는 모양이야. 내가 맛이 간 거야 지가 맛이 간 거요. 내가 오죽했으면 장로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겠어요? 내가 아무래도 가짜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남 목사님 사실 아니요 내가 보기에 가짜 같거든. 지 믿은 갖고 믿어서 장로 된 것 같으니까요. 어? 난 아주 개짜거든 내가요. 나는 사람 안 무서워해요. 나는요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웠지만 사람은 안 무서워요. 자 다시 한번 다 옆에서 눈 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나는 고민입니다. 가장 우리 교인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면 몇 사람이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 영적 믿음 받아서 정말로 그 믿음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 생각하면요 머리가요 띵해지는 게 내가 오늘 받아 뼛속까지 바꾸라. 오늘 이성의 믿음은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갖고 예배드리고 그 믿음 갖고 헌금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당신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믿음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하나님 믿음. 그 믿음은 누가요? 성령이 줘요. 성령이 그 믿음 주면요 당신은 잘 돼요. 성령이 영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을 당신 속에 넣어주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 믿어지니까 믿는 게요. 크게 하면? 믿어지니. 그리고요. 그 믿음이 오면요. 어떤 상황 속에 예수가 포기가 안 됩니다. 당신은요. 용을 써도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어?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요. 어?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교인들은 제 멋대로 예수 믿었다가 지 마음만 꼴리는데 또 포기하고 나는 이해를 못 얻었어요. 나 그런 사람 보면 이해를 못 해. 나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고 그것이 무슨 믿음이요? 가짜지. 응? 오늘 가짜가 있거들랑 회개하셔. 성령의 은혜 받으세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원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생각은 사망을 만드는 공장이야. 생각이 하나님 말에 굴복치 못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근심 걱정해서 못 해요. 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 순종 못하니까, 못 맡기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근심 걱정 많으니까 수많은 병들이 찾아오는 거야. 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무서운 이야기 아니요? 오늘 교우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안 바뀌지만 역사가 아니라, 어? 만약 바뀌어지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의 믿음이 영의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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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 하세요. 네 번째로는 잘 드세요. 이 육신의 언어, 이성의 언어를요, 어? 영의 언어로 바꿔요. 영의 언어.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언어만 늘 구상해서는 안 돼요. 영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믿음의 말.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언어가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언어가. 예,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마다 예 방언을 말하게 했을까요? 하는 이야기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방언을 말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혈연이 급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가 어떻게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했더니 2장 4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수함에 성령 받은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열두 사람 뜬뜬 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베드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 가서 부흥성회 하죠. 이 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방언을 말하겠을까요?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육신의 언어를 구사해서는 당신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혀를 붙잡아서 영의 언어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언어가 안 바뀌면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말은요, 중추신경이요,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게야,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도록 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게 말합니다. 되는 사람은 되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부자는 부자답게 말합니다. 가난뱅이는 가난한 말만 해요. 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오만 불평하는 거예요. 어? 예, 주님이 오순절 막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아, 예수님이 새 방언을 너에게 말할 것이라 마가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니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라. 그럼 어떻게 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그러더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 말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당신이 위대하면 방언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 좀 못한다 생각하면 무조건 바울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해야 해요. 크게 하면 영의 언어를 영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성령 받아서요.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단 교리거든요. 잘 들어요. 방언 말 못한다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 소리 안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과 방언과가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어?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명절 큰날 예수께서 가르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지 않아 성경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리라. 오늘 그러면 영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 받아서 영의 기도를 계속 많이 하면 잘 드세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기도를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 가득 차게 되면 나중에는 기도가요 먹은 기도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다가 물을 막이 먹으면 다시 흘러내려온 것처럼 당신이 반대로요 기도가 많이 먹어지게 되면 다시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영에서부터 기도가 흘러나올 때요 악성, 독성, 죄악성, 육의 생각, 이성의 믿음, 혈기, 질투, 원망 이것들이요 계속해서 영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에 의해서 묻어서 계속 빠져져 나오거든요.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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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이성에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영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내 이성과 생각을 통해 입술로 통해서 흘러나오지요. 나오면서요, 당신 속에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원망,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여러분, 두려움. 예? 여러분, 더 나가세요. 미움.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계속 흘러나오면서 씻겨 나오기 때문에 깨끗해진.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의롭게 살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영적 기도를 많이 하므로 당신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져요. 그게 아멘. 아멘. 당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니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하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영에서 여러분 기도가 계속 바깥으로 나오면서요. 당신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독성, 악성, 죄악성이 계속 빠져나오면서 씻고 나오고 당신 마음 속에 있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인색하는 귀신, 마귀들이 계속 이 기도가 흘러나오면서 당신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합니다. 그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하여튼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크게 아멘. 오늘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언어가 그리고 절대로 방언한 사람이 불평 원망한다 그 사람은요 진짜 방언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알았어요? 영에 기도한다고 해갖고 불평음하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은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더니 의심해야 돼요. 절대 영에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음하고 여러분 늘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면 그 사람이요 신앙 진단 다시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영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았다고 해서 불평음한다 안 되는 게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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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오늘 성령의 불가항적지 은혜 받아 뼛속까지 바꾸라. 육신의 은혜를 영의 은혜로 바꿔야 돼. 따라하세요. 부자는 네. 부자답게 말하고 네. 가난병이는 네. 가난하게 말한다. 네. 안 된 사람은 네. 안 되게 말하고 네. 되는 사람은 네. 되게 한다. 네? 어떠세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맛도요, 말이요, 색과 맛과 빛이 있어요. 말 속에 가요. 말도요, 구수한 말이 있어요. 아, 우리 신학교 수익성 건물이 한 3,0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 오케스트라, WPhilharmony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감독을 내가 잘 알아요. A클래스, B클래스 나눠갖고 거기 한 100명 가까이가 그 단원들인데 아 그 감독이 하루는 갔더니 목사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국이 아 경제적 수준이 높여졌지 않아요 그렇지 높여졌지요 그러려면 이제부터는 목사님 키가 고급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어릴 때 키를 만져내 키가 고급스러운 키인지 안지 만져봤네 아무리 봐도 내 키가 고급스러운 것 같아 그랬더니 하는 소리 목사님 키 만지지 말고요 나한테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귀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게야. 여러분, 당신의 언어가 고급스러워야 사람이 고급스러워져요. 기도 고급스럽게 좀 수준 올리세요. 맨 쓰리 같은 소리만 듣고 있지 말고, 교회 와서 불평 원망하고 늘 남 욕하고 험담한 사람하고, 예? 끼리끼리 모여요. 근데요 내가 여기 교회에 딱 초신자 옵니다 오면요 불평 원망 잘하는 집사가 또요 나발나발해서 친구를 잘 사귀어요 남목사 이거는 그렇죠 서울은 이상하게 내가요 딱 초신자가 등록했는데 딱 끝나자마자 그를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커피 사줘 그 친구 삼아
내가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려. 또 죽었다. 그래요? 아니 전주는 양반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요? 엄청나. 아이고. 그러니 그 초신자한테 그 집사가 날라리니까 사귀지 마라 말도 못하고. 점수한테 야 저 특별 경계령을 내려가지고 차단해야 한다. 알았노? 저 붙었다 그러면 저 귀신이 저 불평 원망 귀신이 들어가면 저 신앙 죽인다. 죽여. 차라리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낫다. 다른 교회로 보내라 그럽니다. 그 아이 사귀려면 다른 교회로. 목사님 아예 차라리 다른 교회 보내라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야.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 없지요. 예? 제발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어? 뼛속까지 바꾸라 그러지요. 육신의 은혜를 영역 적어도 방언 기도하고 영역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할 수 있다는 소리와 됩니다고 희망과 긍정을 품고 말해야 돼요. 그게 하면 육신의 언어를 영의 언어로 안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어? 오늘 교우들이 능력 받고 축복 받으라 그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주의 야고보가 야고보 3장을 통해 혀가 뭐냐 그랬더니 굴레 세웠다 그런 말을 쓰지. 굴레. 예?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요 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언어가 뭐냐 야고보 3장에 첫째로 굴레 세웠다. 굴레. 그러니까 당신 말이요 당신을 층층 묶는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 뭐라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러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내가 복 받고 하늘 문을 닫히면 내가 복 못 받는다. 여보시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고 했지. 언제 하늘 문이 열려진다고 했던가? 당신 입술로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려지고 땅에서 네가 축복을 선언하면 하늘도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복 받는다고. 길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굴레 세웠다. 말이 당신을 무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당신이 안 된다는 걸 자꾸 칭칭 감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불행하다 불행하다 원망 불평 그 말로 당신을 칭칭 묶어갖고요. 당신 인생은 당신 말대로 되는 게요. 그게 아멘이요. 아멘. 아멘. 그럼 팔자가 무엇인지, 무엇이 팔자인 줄 아세요? 팔자가 뭐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요, 늘 쓰는 말이 당신을 묶어서 당신 팔자를 만든 거요. 그 남 욕할 거, 조상 다 하지 말고, 당신 입술 다, 입술 탓을 해요, 입술 탓. 이성이 알게 되면서 말할 말이 계속 자기를 묶는 거예요. 층층층, 그러면 자기를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내는 게야.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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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요. 교회라면 팔자가 아니요. 당신 말이 안 되게 하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럼 굴레 세웠다 그랬죠. 굴레. 그 다음 두 번째 배에 키라고 그래서 키. 키. 큰 배도 키가 붙어서 잘 오면 다 하고 오르가면 오르가는. 그럼 당신 말이 당신 인생을 행복으로 가게 하느냐 불행으로 하느냐 부자 되게 만드느냐 다 말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언어를 방언 기도에서 영의 언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세 번째로 그 뭐라 합니까? 불이다. 불. 어때요? 불. 불. 그럼 종종 불 많이 나지요. 한번 보세요. 아파트에 가스가 폭발해갖고 그럼 자기만 죽으면 좋게요. 엉뚱한 사람 죽여놓지 않잖아요. 불은 잘 사용하면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아파트가 막 천정부지 모르고 올라갈 때 내가 그랬어요. 아 강남에 아파트가 떨어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전기불만 안 들어가면 상하수도 막히기 때문에 똥꿈 된다 그랬어. 누가 그러면 상하수 막히면 어떻게 살겠어. 불만 안 들어가면요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 아무 무용지물이요. 그러죠? 불은 잘만 사용하면 비행기가 나릅니다.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기차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이 타면 하루아침에 잿더미 만들어요. 그게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하면 사람 말을 먹고 사는 존재야. 그게 하면 이제 부정적인 말 할래요 안 할래요? 자 옆에 사람이 부정적인 말 할래요 안 할래요? 시작. 네? 아주 큰 낚시바늘 입을 다 꼬매놔야 되네.
믿는 사람, 나는 도무지 그 사고 방식의 구조를 나는 이해를 못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 불평 원망하고 늘 부정적으로 서는 거 못한다. 나는 내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내 아기하고 아주 사촌이 되는 모양이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예수 믿으러 믿는 사람이 저렇게 불평 원망하고 안 된다 못 온다 죽겠다 망했다. 아니 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래라 깨물거라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하는 게 샘이라 그래. 샘. 그렇죠. 샘. 건수는 안 돼요. 그렇죠.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생수가 돼. 샘. 샘. 여러분 물이 오염 때문에요 사람이 배탈나 죽어요. 생수를 먹어야 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우들이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받아서 죄와 저주와 사망은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불강력적 성령님이 성령을 받아서 자 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강력적 은혜를 주어서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생활을 바꾼 자가 누굽니까? JX 예수예요. 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그 믿어지게 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고 이 예수가 믿어짐으로 영적 믿음이 만들어지고 잘 들었어요? 바로 예수가 믿어짐으로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이 예수가 믿어짐으로 성령 받아서 영의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데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할 텐데 이제 자꾸 한국교회 가요. 오래된 교회들이 자꾸 제작 공부, 퀴트 공부 이것에 습관화돼갖고 교인 오자마자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시키다 보니까 성령은 안 받고 교육해가지고 예수 성경 알아요. 영의 믿음이 없어요. 이성이 자기 믿음이야. 그런 어느 교회나 쌈박질만 하는 거야. 제가 4월 초에 부흥성에 부흥 집회 간 교회인데 재산이 한 600억에서 800억 되더라고요. 한 3천 모인 교회인데 장로교야. 내가 집회를 딱 하고 났더니 원로 목사님이 나에게 나가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서 이 교단에서 나는 목회 못하니까 우리 교단에는 오겠대. 그 남목사 그래서 내가 받아준다 그랬어. 할렐루야. 얘 또 아멘 안 하세요. 내가 그래서 다 자유 준다 그랬어. 첫째로 명칭을 어떤 것으로도 줬어. 그리고 당신 재산 넣으면 보통 재산을 만들어 주겠어. 담임 목사가 재산 넣어주라면 언제 넣고 빼가라면 언제 빼갈 수 있도록 내가 재단 이사회 공정에서 해주겠어.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장로들의 힘을 못 씁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 교단은 장로 중심 체제가 아니라 목사 중심 체제로 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쭉 소개했던 오겠대. 그래서 이번에 서류 해줬어요. 내가요 갖고 해보라고. 그러니까요 맨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를 받아서 뼛속까지 바꿔져 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믿음 갖고 오래 살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도 권사도 목사가 되어놓으니 무엇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어? 복음이 나올까요? 영이 나올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응답이 있겠게요? 복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 받아서 생각 뼛속까지 바꿔서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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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을 깊이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믿음 갖고 믿음 생활에 왔으면 지금부터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내려놓으세요. 성령님 영적인 믿음 복음적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여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를 끊고 들어가 주소서. 어떤 상황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니까 믿는 그 단계 나를 성령님 끊고 가소서. 그렇게 내 맡겨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찬송 시작.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말씀하시길
새끼는 무엇을 얻어요? 아이고 노래는 잘 부르죠? 어?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못 얻는 게 그러니까 잘 드세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모든 짐이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도 자유 못 얻으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일찍 죽어요. 기독교란 종교 짐이 하나 더 올라가니까 잘 들어도 예원어라 건축 헌금해라 어? 너 찬양해라 이 골때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핫터놓고 이야기해봐요. 부담된다니까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이 기독교란 종교 짐이 하나 더 있으니까 더 일찍 죽어요. 내 말이 틀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오래된 교인 얼굴 탁 보면 압니다. 하도 무거운 짐을 저었건데 그늘 주고 다니네. 얼굴이 박지를 못해요. 어? 성경에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하여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가 안 돼서 예수를 믿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도달해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야. 자유도 얻지 못한 것들이 자유 얻었네 불러봐서 뭔 소용이 있어요? 에? 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내 믿음 갖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짜야. 그 믿음 갖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응답이 안 와요. 당신 신앙생활 하다가요 막상 당신 육신의 환경에 벽에 쫙 부닥치면 당신은 거꾸로 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하면 당신 100번도 일어나요. 아멘. 당신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일어나게 해요. 아멘. 일어나게 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아멘. 축복이 있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잡으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 받아서 뼛속까지라 바꾸는 집회 됩시다. 아멘. 그리고 11조도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도 드리는 주인공이 이 밤에 나옵시다. 아멘. 어떤 병이 암 3-4기 걸렸더라도 정말 주님의 치료의 손이 나타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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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깊이를 만들어주고 아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문을 열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내요.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이성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자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여러분 자기 사랑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복음자 이 아카페 사랑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안에 안식 누릅시다.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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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요 근심 걱정이 태산처럼 와도요 허락에도 근심 걱정을 뭐 안되니까 못하는 사람 돼요. 오늘 혹시라도 교우들이 태산처럼 근심 걱정이 몰랐는데 근심이 안돼갖고 내가 골이 비었나 또 맛이 갔나 그 정도 생각할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갑시다. 그게 아멘. 아멘. 또 어떤 집사는 고민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한 시간 두 시간 잠을 안 들어. 불멸증에 시달려요.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맡겼으면 잠을 잘 자야죠. 절대로 자고 싶으면 1분 안에 자야 돼요. 머리 대면 자야지요. 왜 잠을 못 자요? 당신에게 그 짐이 누르니까요. 못 맡겨서 잠이 안 온 거야. 맡기기만 해봐요. 잠도요. 정말 잘아요. 어떤 사람도 입맛 없고 밥맛 없다는 거야. 예, 입맛 없고 밥맛 없어요. 저는요 입맛 없다 밥맛 없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요 입맛 밥맛 몰라. 저는 몸살 갈게 통장 1년에 한 번씩 생기거든요. 집에서 한 일주일 들어있으면 한 4-5kg 늘어나요. 여섯 근이를 먹거든. 나는 아프면 더 먹어요. 또 아프면요 어때요? 당신들은 아프면 못 먹지요. 나는요 몸살 가면 아프면 더 먹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아파서 있다 그러면 다니지를 못해요. 밥이 되는지라고. 그래서 나는 입맛 없다 밥맛 없다 난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엇이 입맛 없고 밥맛 없는 것이 너? 어? 할렐루야. 그럼 이 좋은 우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받으라겠는데 이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가 정말 임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갖고 찾아와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표현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답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축복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 받아서 뼛속까지 바꿉시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종교인은 되지 마세요. 종교인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인은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없어서 주여 이 안식안에 성령님 하여서서 영육관에 치료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기적과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자, 두 손 바짝 들었어요. 한번 동성 영의 믿음을 주옵소서. 영의 믿음, 영의 생각, 영의 언어를 구사하게 나를 뼛속까지 막아주소서. 성령님 믿어지는 은혜, 맡겨지는 은혜, 드리는 은혜가 내 속에 오게 하소서.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이 안 생겨서 못하는 그 단계 나를 끌고 가소서. 그거 단계까지 나를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사가 믿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성령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와 카르카르카라라라라라라라라. 와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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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한 장장 1시간 한 40분 동안 우리 영이 아주 원 없이 먹었습니다. 원 없이 들었고 영이요 생명인 바로 그 진리를 원 없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6.25로 이제는 전환되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란 참 지극히 짧은 공간이죠. 진리 안에 우리가 진리를 접하면서 그 진리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짧은 육신의 삶이 자기에게는 영원한 한이 되고 그 육신이 원수가 될 것이다. 우리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육의 삶으로만 접어들어간다면 우리 영혼은 그 육신 때문에 정말 영원한 심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육의 영광을 영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세계는 내가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부활은 결정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위대한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애가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어제 오늘 아침 예배 같은 어제 저녁에 같은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여 진리로 매듭을 져버리고 또 복음으로 시작하여 정말 영생으로 매듭을 져버리는 이런 성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한 영혼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두 받았고 그 성령이 불가항력적인 바로 그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는데 이번 성애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우리의 정말 주께서 가장 기뻐한 이런 영적 수준으로 높여주는 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여러분들을 점령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이번 성애를 통하여 정말 육신을 굴복시키는 육신의 삶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얼굴을 보지만 절대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이 얼굴 어느 누가 내 영혼을 위하여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듣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바로 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고 거기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 진리는 제가 앉아서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을 유심히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요 또 앞으로 크게 일을 많이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대로 믿으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에 소망을 더 갖다 보니까 선교에도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300평만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가서 선교에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6,000평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측량 안 할 수 없으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이런 내 믿음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분께서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히 커져야 됩니다. 이제 아멘. 적은 자들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남보다 높고자 하고 이런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남의 흉을 보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시간을 같이 안 하는 게 낫어요. 해버리면 우리 영혼이 아주 황폐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증거된 복음을 듣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서 참 우리가 이기고 성공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예배 참여에 더 힘쓰고 맡겨진 중보자의 사역에 더욱 여러분들이 믿음에 박차를 가한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발전과 교회 영성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범사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와 있으니 좌나우나 치우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말을 잘 듣고 저게 영의 소리인가 저게 육의 소리인가 육의 소리면 그저 돌려버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바라보고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은 육체의 영광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무엇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만져지는 이 세계가 가장 중요한 세계라. 하나님이 영계의 세계를 창조하고 육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러나 육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고 영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의 세계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영계가 흡수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어버리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아주 흡족히 이번 성에 아주 우리 영혼이 먹고 마셔서 아주 그냥 충만하게 채워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 기도구를 저기다 여러분 만들어놓고 20개는 만들어놓고 각 처마다 성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조건 다 만들어놨어요. 이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불이 붙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를 가장 크게 여겨서 꼭 예배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로 가득하고 부활의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런 관계로서 환영과 영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예배는 이제 6시부터 한가지 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6시 한 40분에 다 끝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직장에 가고 무슨 일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참여하세요. 아멘. 참여해서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주의종이면 여러분 쫓아다니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하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이번에 불가항력적인 이런 믿음 육이 도저히 아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육을 점령해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발표하는 믿음을 내보이는 이런 성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축사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믿어지고 경험되고 맡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되 내 나는 죽고 주가 살게 하소서. 드리는 물줄에 축복하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